자, 이건 뭐 계속 한 건데요. 그러니까 sum of random variable 그래서 이제 랜덤 variable을 합친 것에 랜덤 variable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사위를 두번 던진다 그러면 제일 적은 숫자는 얼마가 죠? 그래서 합을 구하면 둘다 1, 1이 나왔을 경우가 2가 되고 제일 큰 수가 되는 건 합이 제일 큰 거는 둘다 6이 나왔을 경우에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다 확률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거를 해봤죠. 자, 처음 주사위, 나중 주사위 해서 그것이 1, 2, 3, 4, 5, 6이 나올 때 이게 1, 2, 3, 4, 5, 6이 나올 때 합이 1, 2 나오면 2고, 1, 2가 나오면 3이고, 1, 3이 나오면 4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도 또 2, 1이 나오면 3이고, 2, 2가 나오면 4고, 이런 식으로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 합이 7일 확률은, 7인 거는 6가지 경우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1, 6, 2, 5, 3, 4, 뭐, 이게 전부 다 7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전체 36가지 중에서 6가지가 그렇게 나오니까 6분의 1의 확률입니다. 그런데 이제 합이 2이거나 아니면 합이 12일 확률은 한 번씩밖에 없죠. 1, 1인 경우 아니면 6, 6인 경우. 그런 경우는 이 확률이 같죠. 둘다 36분의 1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주사위 3개 굴렸을 때는 어떠냐? 뭐 이런 것들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던전 앤 드래곤이라는 그 게임에서는 주사위 3개 던지는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3개 던졌을 때는 11이 나올 확률이 많고 3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1이 돼야지 3이 나오죠. 3개 던졌을 때. 전부 다6 나오면 18이 되고 그러면 3이 나올 확률은 6 곱하기 6 곱하기 6분의 1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18이 나오는 것도 6 곱하기 6 곱하기 6분의 1이 됩니다. 자, 프로그램에서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하느냐. A가 나올 확률은 50%, B가 나올 확률 25%, C가 나올 확률 20%, 25% 이럴 때 이제 지금 프로세싱인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 X equal random 100 이렇게 하면 X에 1부터 100까지 아무 숫자나 랜덤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럴 경우에 X가 25보다 작으면 뭐 어떤 걸 킬을 하라. 뭐 상대방을 죽여라. 25보다. 그러면 요게 이제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else if 그러면 이거는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else if 50보다 작으면 그러면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붙잡아라. 프로로 붙잡아라.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요게 또 else 그러면 여기 두 개는 지나간 거고 여기에 이제 확률이 되는 거죠. 그 50%의 확률로는 놔줘라. 자, 이런 식으로 게임에서 어떤 디시전을 랜덤하게 할 때, 이런 식으로 몬테칼로 메소드를 씁니다. 이런 걸 몬테칼로 메소드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확률이랑 관련해서 한 9가지 사실을 우리가 봤어요. 9가지 룰을 봤고, 마지막 룰은 뭐냐면, 그래도 잘 확률에 대해서 모르겠다. 그러면 전문가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융합적인 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전공이랑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제 공학이나 수학하는 사람들이 이제 확률을 더잘 알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를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 같은 질문하는 거를 너무 겁내지 마라. 그쪽에서는 여러분들이 바보 같은 질문을 항상 받아들이려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해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보 같은 질문이라도 해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낫지. 끙끙 혼자 앓는 거는 그게 바로 바보입니다. 이 확률론이라는 이 학문 자체도 어떤 사람들이 바보 같은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보가 되세요. 자, 다음은 이제 확률을 이용하는 그걸로써 기대치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걸 해야 좋을지 저걸 해야 좋을지 뭐 이럴 이게 잘 모를 때그 여기서 얻는 이득이 무엇인가 이거에서 얻는 이득이 무엇인가를 비교해 볼수 있어야 되죠. 자, 그럴 때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기대치인데 기대치는 확률 곱하기 점수예요. 확률 곱하기 점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주사위를 던졌을 때 기대치는 뭐냐면 자, 확률이 전부 다 6분의 1이죠. 근데 점수는 1, 2, 3, 4, 5, 6 이렇게 있다 그러면 확률 곱하기 점수, 확률 곱하기 점수 이거를 전부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더하면 더해서 계산하면 3.5가 나옵니다. 얼마죠? 그러니까 이게 1, 2, 3, 4까지가 10이고 15, 그다음에 21이네요. 그러니까 21을 6으로 나누면 3.5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기대치가 그 게임에서 컴퓨터 게임에서 어떤 조정을 하는 걸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대치가 게임이 난이도를 올리는 것은 기대치를 자꾸 줄여놓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게임의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자, 뭐 야바위꾼들이 뭐 여러분들 많이 속이죠. 이거 하면 돈을 많이 딸것 같은데 뭐 이럴 때. 예를 들어서 내가 1불을 내고 게임을 합니다. 그런데 이두 개를 던져서 합이 7이나 11이 나오면 5불을 준다. 그러면 이 게임을 하는 게 좋을까? 그거를 이제 기대치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7이 나올 확률은 얼마냐면 저번에 계산한 것처럼 여기 36 36가지 경우에서 6가지 경우가 7이 나오죠. 그래서 36분의 5의 확률, 아, 6일 때 5불을 벌게 되죠. 그러면 이 기대치는 확률 곱하기 5 해서 이게 0.83이 되고, 그 다음에 11이 나올 확률은 여기서 보면 2개죠. 그죠? 36분의 2에다가 곱하기 5 해서 기대치는 0.28. 그러면 다른 거일 때는 어떻게 되죠? 다른 거일 때는 1부를 1초, 그죠? 1부를 잃으니까 이때는 다른 확률, 36분의 28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1불. 그러니까 확률 곱하기 점수.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면 이거는 0.33. 그래서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플러스. 아, 이거는 더해지는구나. 그러니까는 이거는 계속하면은 이거를 수만 번 계속하면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데 요 11이 안 들어가면 11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7만 되는 경우 그러면 7인 경우는 36분의 6의 확률로는 5불을 벌고 36분의 30 나머지 경우에는 마이너스 1불이다. 그러면 0.3 83, 0.83 똑같아갖고 이거는 수만 번 계속했을 경우에 돈을 따지도 않고 잃지도 않고 그런 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11이 나왔을 때만 5불을 준다. 그러면 이거는 똑같이 계산해갖고 완전히 손해보는 그런 게임인 거죠. 자,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바람이 있고, 그 다음에 불 공격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게 뭐죠? 벼락 공격이 있다. 세 가지 공격이 방법이 있는데, 그거의 성공 확률은 100%, 80%, 20%라고 합시다. 자, 그렇고, 윈드가 성공했을 때는 데미지를 40을 줄수 있고, 지금 불공으로 공격했을 때 데미지를 50을 줄수 있고, 그 다음에, 번개로 했을 때, 성공 확률은 20인데 데미지는 400을 줄수 있다. 자, 그런 경우에, expected 데미지는 그러면 확률 곱하기 데미지. 그러면 이게 40이 되고, 그럼 확률 곱하기 데미지. 이것도 40이 똑같고, 그 다음에 확률 곱하기 데미지. 이게 가장 데미지가 크죠. 자, 그런데, 당신이 이제 선택할 때 그러면 이걸 항상 선택할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왜냐면 애니미가 에너지를 15밖에 안 갖고 있으면은
굳이 이걸 할거 없죠, 그죠? 파이어볼이나 라이트닝을 할거 없이 윈드로 해서 100% 죽이는 걸로 할 때는 이거를 이스펙트 데미지가 적긴 하지만 이걸 선택하는 게 낫고, 만약에 애니미의 에너지가 300이면은 이걸 한 번만 공격할 때는 이걸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5분의 1의 확률이라도 요 지금 라이트닝으로 공격해야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어떤 게임에서 고려해야 될 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사람들이 수학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게임에서는 어떤 그 심리학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자로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판단을 내려도 사람들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임이 있어요. 그래갖고 게임 A는 확률이 66%로 2,400불을 벌수 있고, 확률이 33%로 2,500불을 벌수 있고, 그 다음에 1%는 시도를 해도 돈 하나도 못 번다. 그럼 기대치는 얼마냐면, 자, 0.66 곱하기 2,400 더하기 0.33 곱하기 2,500, 그 다음에 0.01 곱하기 0, 이렇게 더하면은 이거에 이런 이 게임 했을 때 기대치는 2,409입니다. 자, 그리고 게임 B는 100% 확률로 항상 2,400을 준다. 자, 그럴 경우에 당신은 어느 게임을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대치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기대치가 크죠, 그죠? 2,409고 이건 2,400인데, 보통 사람들한테 이걸 하라 그랬을 때 거의 82%가 이걸 선택한답니다. 게임 B. 이게 기대치가 낮긴 낮아도 뭐가 있냐면, 만약에 내가 실패했을 때 갖는 그런 고통을 피하고 싶고, 그래서 마음 편하게 그냥 100% 2,400인 걸 선택하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뭘 선택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심리학적으로 또 의미가 또 있는 것들이, 우리가 느끼는 확률하고 실제 확률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제 이거는 미국에서 사람이 죽는 원인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심장병, 암, 그다음에 뭐 자연사, 사고사, 자살, 뭐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쳐요. 자, 그런데 심장병인 경우에는 실제 그러면 심장병으로 죽는 확률이 한34% 되는데 사람들은 한 32% 정도 된다고 생각한대요. 자, 근데 이게 크게 차이 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사고사. 사고사가 실제로 사고사로 죽는 거는 5%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32% 정도로 생각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험회사가 돈을 버는 이유입니다. 또 보험회사는 실제 사람들이 사고사로 죽을 확률은 5%밖에 안 되는데 거의 뭐 20%, 30% 되는 것처럼 선전을 하고, 사람들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갖고 사고사에 대해서 보험을 많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느끼는 확률하고 실제 확률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살 경우도 마찬가지네요. 자살도 실제는 전체 죽는 사람의 한1% 정도가 자살로 죽는데, 보통 우리가 느끼기는 한10%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차이를 이용해갖고 게임을 개발하면은 그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것까지 해서 더 게임을 재밌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확률에 대해서 마쳤습니다.